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 소통의 고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우리 반려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각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까요? 반려견 전문 트레이너 김재신이라고 합니다. 빨리 올라. 옳지. 앉아. 네, 저는 유기동물을 돕는 사회적 기업 프로말라를 운영하고 있는 문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로미 아빠 허준무입니다. 누구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롱이 아빠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저는 봉봉이 엄마입니다. 봉봉이 네. 엄마. 아, 우리 훈련사님은 자식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누굴 대표로 얘기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누구 아빠라고 부르면 될까요? 부츠. 부츠. 예. 아니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거든요. 아. 강아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큰 개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상구보리 삼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자식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니, 무롱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제주대학교 옆에 있는 그 제주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이제 원래 유기견이었었고요. 아~ 네,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상당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계속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욕심에 동물보호센터를 몇 번을 방문을 했었어요. 아~ 이제 그러다가 네. 어느 날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갔을 때 운명처럼 이 아이를 네, 데려오게 됐습니다. 무롱이가 운명처럼 다가왔구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기 동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슬픈 소식들을 접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동물을 입양하게 된다면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사니까? 아,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시고. 네. 우리 봉봉이 엄마는? 네. 아니, 근데 봉봉이는 저기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랑은 또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을까요? 제 제주에서 생활을 하던 와중에 유기된 고양이가 있는데 아... 예, 좀 사고도 나고 이제 피도 흘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네.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제 봉봉이 구조를 하면서 입양까지 하게 됐습니다. 누워. 이게 뭐야? 재밌어? 네, 이제 새끼들은 교통사고로 다 죽고 예. 봉봉이만 이제 살아남았는데 네. 그래서 차에 친 충격 때문에 뭐 안에 횡격막이 터지고 이제 장기도 뒤죽박죽 돼 있는 상황이었고 또 생식기 피도 흘리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최초 발견하신 분이 이런 구조 같은 걸 전혀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었고 예. 근데 저는 당시에 뭐 동물보호소나 동물구조 같은 봉사활동을 좀 하던 상황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조하면서 예. 이제 처음에는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이도 많고 좀 아프기도 하고 이러니 다들 입양을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네, 아직 남편도 없는데 봉봉이 엄마가 됐네요. 제 고양이는 또 강아지들이 적극적으로 그 반려인에게 애정을 표현한다면 네. 고양이는 좀 강아지와 다른 스타일로
때로는 도도하게 또 어떨 때는 강아지 이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주도에 와서 힘들 때마다 좀 많은 위로가 됐었고 예, 또 봉봉이 같은 경우에는 아픈 고양이다 보니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로 정말 기적처럼 살아난 아이라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작은 생명도 살겠다고 의지를 보이는데 나도 힘든 상황에 닥쳐도 좀 봉봉이 보면서 이겨내려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고양이보다 좋은 남자를 못 만났대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고양이 매력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네, 저는 이렇게 좀 강아지의 짖는 그 소리를 제가 좀 무서워해서 이제 고양이는 조용히 제 곁에 와서 체온을 나누고 또 고양이들이 그릉그릉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들도 있고 저는 불면증도 엄청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릉그릉하는 고양이가 옆에서 이제 있으니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두 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네. 반려동물을 만나면서 삶이 바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무롱이 아버님 산책 많이 시키시죠? 네, 매일 산책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키우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 하는 게 체력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몸의 체력뿐만이 아니고요. 네. 뭐 저도 이제 평소에 굉장히 밝게 긍정적이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러다가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우울할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조금 이렇게 좀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걷기만 해도 좋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무롱이 덕분에 하루 최소 이제 두 번은 밖에 나가서 걷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체력이나 이제 몸의 체력이나에 되게 도움이 되죠. 사실 소장님이 아마 그런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훈련소 운영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릴 때부터 퍼피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게 체계적으로 돼서 어떤 식으로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처음에 훈련을 접하거든요. 아, 예. 교육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예. 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산책 시 너무 흥분해서 예. 뭐 다른 개를 문다든지 아. 아니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한테 이제 무는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보호자로서 어떤 자세가 1순위가 되는 게 좋을까요? 뭐 고양이든 뭐 반려견이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의 이제 존엄성. 예. 네. 그리고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엄청 오래 해요. 그리고 이제 부모견이 성냥 예. 그런 유전적인 게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강아지 예쁘다고 해서 입양하고 예. 근데 그 판단을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안 그래도 요즘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무롱이 아빠께서 아마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강아지 키우면서 혹은 뭐 고양이 키우면서 아 이런 건 좀 내가 조심을 해야겠다 혹은 남들이 아 이런 건 좀 에티켓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좀 있으셨어요? 사실 무롱이 산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예. 만져봐도 되냐 아, 네. 예.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무롱이는 사실 그렇게 손을 거부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처음에는 냄새를 좀 맡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턱 밑으로 만약에 손이 가면은 괜찮은데 머리 위로 손이 갈 경우에 강아지들이 네 무서워할 수 있어서 예. 그것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아직 그 에티켓 같은 것이 네. 이제 많이 좀 많이 더 알려지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입양 후에 교육 같은 게 정말 절실하다는 거 아까 외국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례들 보신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산책하는데 대형견들은 이제 너무 힘이 들잖아요. 끌고 예. 다니고 그리고 통제도 안 되고 흥분을 해버리면
근데 흥분을 하면은 계속 안 좋은 에너지만 나와요. 아. 이제 보호자하고 편안한 산책을 하면서 예.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몫은 보호자의 몫이에요. 예. 보호자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보호자 중에서 원래 교육받은 애들이 있는데 9살인데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근데 9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갔어요. 9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간다고요? 네, 너무 싸나와서 산책. 그럼 키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너무 흥분도가 강하니까 사람만 보면 이제 보호자가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걔들은 우리가 걔의 이제 심리 상태라든지 감정을 파악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우리 감정을 파악하는 게 더 빨라요, 훨씬. 그럼 보호자가 긴장을 해버리면 얘가 더 흥분을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산책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전에 새벽에 사람을 물었대요, 또. 예. 밖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찾아오시게 됐는데 교육받고 이제는 뭐 사람들 많은 데서도 안정적으로 산책도 하고 할 때. 그럴 때가 돼요. 네. 보람을, 제 직업에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죠. 아니, 9년을 같이 살아도 못 고친 건데 그걸 어떻게 네. 고칠 수가 있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얘네들이 잘했을 때는 긍정 보상, 잘했다고 칭찬. 그게 50%고 예. 이제 긍정으로만 훈련해요. 거문은 얘가 뭐 집중을 못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긍정으로 가르쳐놨으니까. 예. 자기 하고 싶진 않을 때 안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50대 50.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잘했을 땐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너가 흥분하거나 이제 뭐 안 좋은 짓을 했을 때는 안 돼라는 말도 알아야 돼요. 그게 반반 밸런스를 유지시켜야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산돌인데, 산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에서 입양하고 키우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예민한 강아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예민해서 밖에 나오면은 걷지도 못하고 주위 환경 같은 거에 신경 써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뭐 우산이라든지 주위에 이제 이런 방해 요소 그리고 이런 장애물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제 할 수 있다는 이런 성취감과 보호자와 같이 하는 그런 교감.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와 장애물 이제 교육. 네. 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거든요. 진드기로 인해서 이제 바베시아라는 병에 걸려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왕쾌가 없어요. 그리고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고 이제 좋아졌다가도 컨디션이 떨어지면 나빠지고. 근데 제 주변에서 제주도 내려왔다가 놀다가 올라가면은 또 이제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강아지들이 걸리게 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산책이나 이제 야외 활동, 강아지들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 먼저 기피제를 뿌려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도 또 기피제를 뿌려주고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뭐 수혈도 해야 돼.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니까 수혈도 해야 되지만 이제 뭐 강아지들이 이제 뭐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서 뭐 예방약을 먹는다든지 무조건 예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산돌이는 그 이미 성견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만지는 것도 어려웠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간을 같이 걷는다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천천히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쌓아가면서 이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거를 네,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 무롱이 앞에 와 있는데 무롱이에 혹시 훈련시킬 만한 거 권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애들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이제 보호자하고 이제 교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도구 휘트니스라고 해서 네. 이제 근육량이 많아야 면역성이 좋아져요. 잠깐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네. 휘트니스. 개 피트니스를 네, 하는 거예요? 건강. 네네. 아, 그걸 합니까? 네네. 거문은 이제 강아지의 운동도 되지만은 예. 이제 보호자하고의 이런 교감. 네. 그래서 뭐 앉아, 서, 엎드려서 뭐 스핀이라든지 그걸 해줘야 예. 이제 안 쓰는 근육도 더 발달하게 되고.
일단 아프지가 않아요. 운동을 시켜놓으면. 복종하고 이제 피트니스의 뭐 근육 운동을 같이 시킬 수 있는 이런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량이 많아야 면역성이 좋아지거든요. 비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가장 핫한 운동이에요. 이 기구 휘트니스인데 기구를 사용하는 이제 휘트니스거든요. 이제 맨 바닥에서 잘 되면은 이제 밸런스 볼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밸런스 볼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개골 탈골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강아지들 최소화로 만들어버리고 뭐 T컵 강아지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쓸개골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거의 안 좋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뭐 여기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강아지들은 뭐 여기서 스핀 똑같아요. 손으로 유도해줘서 이제 먹게끔 하고 그리고 45도로 밀어서 엎드려 45도로 당겨주고 서 옳지. 여기 올라가서 서 있기만 해도 이제 얘가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 몸 전체에 있는 근육을 다 쓰게 돼요. 쓸개골이 너무 많이 안 좋은 애들은 그냥 이 밸런스 볼 위해서 그냥 서 있게끔만. 앉아 있으면 이제 손으로 유도해줘서 서 있고 쓰면은 보상. 계속 옳지, 서, 옳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저 소장님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네. 엄청난 스펙을 갖고 계시네요. 2007년 한국 애경연맹 훈련 경기대회 대한민국 최연소 챔피언. 네. 2015년 아시아 챔피언. 2017년, 2018년 양대 월드 챔피언십.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 합격 점수를 획득하셨고 2019년에는 아까 부츠 말씀하셨는데 부츠랑 함께 전국 훈련 경기대회 출전해서 1등? 네. 부츠가 18년도, 19년도, 예. 20년도까지 우승을 한 6번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 이 대회가 뭐냐면 독일에서 1800년도 후반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사격견의 종견 테스트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대회로 바뀐 건데 준비 기간이 보통 강아지들이 한 4, 5년 정도는 해야 돼요. 4, 5년이요. 그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와.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5등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대회나 뭐 아시아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트리 안에 못 들어가면 대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부심 얼굴에 지금 자부심이 딱 그 강아지를 데리고 딱 나가시면 사람들이 오우 엄청 좋아하겠어요. 네, 네. 저도 뭐 외국 대회 뛰고 하면은 네. 이제 뭐 운도 좋았지만은 잘할 때 이제 스타든 같은데 엄청 큰거든요. 국내 대회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대회니까. 예. 이제 낯선데고 사람도 많고 하면 예. 그 나라별로 이제 대표로 선발됐던 개들이지만 집중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부추는 그래도 이제 연습한 것만큼 예. 대회에서 보여주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기립박수 쳐주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외국 훈련사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 혼자 존경하고 했지만 이제 같은 선수로서 같이 그 대회를 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타디움에서 저를 보고 이제 박수 같은 거 쳐주고 할 때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 말 짧으신 편이잖아요. 저는 얘기를 잘 안 하죠. 예. 말도. 근데 자식 자랑은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다는 게. 아 정말. 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국제 사격견 테스트를 이제 계속 도전해서 대회를 뛰고 외국도 나가고 국가대표가 되고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그 인명구조. 아. 이제 소방. 구조센터 본부에도 제가 분양한 개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걔는 이제 후각 냄새가 너무 타고났기 때문에 예. 수중 그 사체 탐지까지도 해요. 그리고 인명구조로서도 10명 이상 구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주지방청 이제 CSI 수사견 예. 이제 2016년도부터 작년까지 했던 애는 제가 분양을 했지만 은퇴했고 예. 작년에 제가 또 이제 교육을 하고 분양을 하고 지금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실종자 이제 사건이 나면 걔네들이 그 경찰분들하고 투입이 되고. 근데 둘 다 작년에 들어갔지만 이제 16년 만에 사람을
구조를 한 거죠. 두 마리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저는 뭐 그런 게 감동이죠, 뭐 강아지들한테. 그런 거 얘기해요. 우리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묘한 공기 같은 게 있거든요. 서로의 그 사랑하는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 지금도 보면은 저렇게 옆에서 이렇게 딱 앉아,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자, 그럼 우리 고양이 집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고양이 급식소도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네. 그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저희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객장이라서 거기서 오가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이제 뭐 구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제가 집주인이 아닌지라 이제 집주인분이 그 큰 꿈을 가지고 저에게 이별을 고하셔서 제 뜻과 상관없이 업장에서 이제 3년에 영업을 하고 예. 종료를 하게 됐는데 고양이들은 밥자리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라지면 이제 고양이들은 배가 고프니까 근처 클린하우스에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집에 들어가서 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자칫하면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운영을 하는 이유는 다들 굉장히 의아하게 보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회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갈 때도 있고 제가 못 가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구해서 고향에 밥을 주고 해서 최대한 원래 루틴대로 예, 예. 길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생활 속의 불편함이 우리도 몰랐던 불편함들이 해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쥐가 줄어들거나 항상 클린하우스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나 길고양이들이 더 출산하지 않아서 마을에서 로드킬이나 뭐 고양이 울음소리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예. 그런 불편함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반면에 아직 소통이 서툴러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지역분들과 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제주도 내에도 지역단체가 많으니 꼭 자문을 구하시고 예. 그리고 무작정 시청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저는 그거 정말 모르겠으면 전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유기동물을 위한 활동도 확장하시면서 사료개발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수익금 일부는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유기동물 문제를 저 역시 개인 활동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금전적인 투입 그리고 또 인력적인 부분 또 도민사회 인식 개선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라는 작은 한 명이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어떤 기업에서 좋은 취지로 제품을 만들면 구입하고 그 수익금으로 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유기동물을 이제 돕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요. 예. 고양이가 정말 인생을 바꿔놨네요. 네, 저는 처음에는 봉봉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아픈 고양이다 보니 제가 케어해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봉봉이 하나가 정말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봉봉이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서 홀 떨어지는 거 아세요? 아, 왜요? 글쎄요. 생명이 주는 사랑이랄까? 우리가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는 것도 너무 맞는 거니까. 우리 무롱의 아빠는 그러면은 아야 무롱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앉아 있죠? 아니 무롱이 제 새끼입니다. 아, 무롱이 키우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어요? 무롱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일단은 뭐 외롭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무롱이와 함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네. 뭐 밥을 먹든지 뭐 차를 하든지. 저 혼자 갈 법한 곳들을 무롱이랑 같이 가면 네. 외롭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삶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반려동물 한 마리로 인해서 아마 주변에서 반려동물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 분께서는 굉장히 많이 권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권하시고. 네. 고양이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네. 네, 제가 너무 고양이 좋아하니까 아 고양이를 좋아하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나도 저렇게까지 키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두 분 분명히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적 있으시죠? 네. 너무 많죠. 네. 저는 그래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가보라고 이제 권하거나 뭐 이제 주변에 워낙 그 임시보호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한번 이제 사진도 보여주면서 연결을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에 달린 거긴 한데 예.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만 해도 이제 무롱이를 입양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찾아보셔서 저처럼 좋은 운명의 반려동물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네, 하긴 합니다. 그 제주에서도 사실 유기동물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는데 반갑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또 사육사로서, 훈련사로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고 뭐 하는데 그런 게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제 구조된 개들도 10마리 이상이 돼요. 제가 키우는 개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동물에 대한 존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동물을 대한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전에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했지만은 예, 예. 지금 불편한 얘기지만은 민감하고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제가 살고 있는 제 고향 제주도에서 이제 유기한 사체를 이제 뭐 사료 공장에 보낸다든지 그런 게 이슈가 됐었죠. 예.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한국애견협회라든지 한국애견연맹이 교육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강아지의 복지라든지 이게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정보 같은 걸로 해서 전문 훈련사들이라든지 전문 브리더 아니면 전문 핸들러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자문을 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시에서 뭐 교육을 하고 이런 존엄성을 계속 외국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폐쇄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 인식과 관련된 부분.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존엄성을 가져서 예. 조금 관리 감독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세 분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제 가족이거든요. 전에는 가축이었지만 몇 년 전까지도 애완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소유품처럼. 근데 예. 지금은 반려동물, 뭐 이제 사람의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예. 동등하게. 근데 이제 입양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을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존엄성을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감을 갖고 입양을 하고 그 전에도 뭐 강아지를 입양하는 뭐 브리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기 동물들, 구조된 동물들 그리고 가서 계속 보고 얘 성향이 어떤지 입양을 하고 포기하지 않게끔 그 개들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지 그게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입양을 하고 책임감 있게 키워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저는 또 소장님 말씀에 너무 격하게 동의를 하고요.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길에서 뭐 특히 제주도는 이제 좀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아직 많고 육지에 비해서 좀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아파도 방치되는 동물들 뭐 그런 좀 반려인들의 폭행으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어릴 때 교정 받았으면은 또 잘 치료가 되는데 좀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원래 걔 이렇게 살아도 되지 해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사는 아이들도 제주도에서 참 그게 좀 아픈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대단하고 특권이 있어서 동물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생명이고 감정도 있고 강아지들이 더 예민하게 모든 감정을 그리고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알아요. 사람이 화를 내면 눈치를 보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기가 움츠러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보다 하등한 생명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똑같은 생명이지만 우리는 사람, 저들은 강아지, 고양이로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 그리고 뭐 대단한 동물 복지를 실천하자는 게 저는 아니라 일상 속에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마음이 앞설 수 있는데 마음이 앞서는 것만큼 조금 더 이제 생각도 앞서갔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워낙 자료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냥 이제 동영상 플랫폼에 검색을 하면 네. 어떤 견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나와는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안 맞을지가 조금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양육하고 나서 그 양육을 결정하고 나서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시는 만큼 조금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와 정말 잘 맞는 반려동물을 좋은 방법으로 잘 양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뭐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말씀 듣고 나니까요. 정말 느끼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생명에 대한 존중, 그 마음을 갖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롱아 촬영 끝났어? 촬영 끝났어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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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사랑 수의사의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구조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고 강아지는 집에서 가정 분양에서 낳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두 강아지랑 고양이랑 저희 병원에서 같이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고양이를 구조하면서 내가 이 친구에게 무언가 큰 일을 한 듯한 자만심이 있었고 반대로 강아지한테도 내가 이 자그마한 친구를 가정에서 새끼 중에 한 마리를 키워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때 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정작 우리가 동물들을 위로하고 케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동물병원 운영하면서도 아니면 일상 중에서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은 재미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사진이죠. 이런 애기 강아지들, 눈 가뜬 애기 강아지들 흔치는 않아요. 이런 수술을 하는 게 수의사로서도 왜냐하면 대부분이 첫 생이 전에 중성화 수술이라는 걸 해버리기 때문에 흔치 않은데 어떻게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두 번째 출산이었고요. 이 강아지가 두 번째 출산이었는데 제가 세 마리가 임신한 거를 확인했고 보호자님은 세 마리 중에 두 마리 정도는 살렸으면 해서 일단은 제왕절개를 선택했고 하필 제가 오라고 한 그날 두 시간 있다가 산통이 와서 저도 과감하게 제왕절개를 진행했고 정말 다행인 건 세 마리 다 이렇게 낳습니다. 건강하게 낳았어요? 예, 건강하게 낳았어요. 이렇게 제왕절개로 낳고 세 마리를 낳았는데 한 4시간 정도는 제가 아무리 젖을 물리려고 해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유로 계속 인공초유를 먹였고 4-5시간 정도, 5시간, 6시간 되니까 먹이더라고요, 아파도. 그래서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닌가. 요즘 보기 드문 수술입니다, 사실 동물병원에서. 근데 이 친구는 어쨌든 엄마가 결국에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주일이었고 제가 보기 드문 경험을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 뿌듯하게요. 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왔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그 장면을 보는데.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게 백혈병이 완치되면 이제 어머니가 강아지를 키우기 약속을 했어요. 당연히 저 말하면서도 소름 돋아요. 당연히 완치가 됐고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저도 당연히 뭉클하죠.
나중에 아들도 데려왔어요. 아들도 데리고 와서 너무 저도 반갑고 이런 어떤 누구한테는 그런 희망이 새로운 거를 그 이룰 수 있는 꿈이나 희망이 약속도 되고 그 약속에 치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는 딱 봤는데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하고 강아지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 잘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님은 집이 좀 많이 힘들대요. 그런가 봐요. 근데 방에서 문 닫고 나오지도 않던 아들이 이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가족이 화목해졌대요. 근데 이 고양이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고양이들 중에서도 일부 고양이들은 뭐 개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진짜 매력적인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아지가 더 좋다, 고양이가 더 좋다, 뭐 이렇게 훈련사님처럼 큰 개가 더 좋다, 아니면 작은 개가 더 좋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모든 동물은 다 똑같은데 저희도 동물이고 이 친구 덕분에 가족이 화목해졌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1인 가정이고 네. 우렁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저도 1인 가정은 상당히 부러웠어요. 1인 가정이 부럽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네. 1인 가족의 그런 여유가 좋더라고요. 1인 가족이 고양이 때문에 사춘기 아이와 예. 온 가족이 다 화목해진 케이스. 예.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진짜 얘기했습니다. 그런 고양이도 발정이 오면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밤마다 울고 울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 수산하게 예. 야 뭐 그런데 이게 아기 울음소리가 비슷하게 나죠. 그러다가 이 시기를 빨리 수술로 인해서 교정이 안 되면 집안에 옹벽이 이제 오줌을 뿌려버리고 뭐 워낙 잘하시죠 고양이. 네.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네, 저희도 봉봉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유기묘라 중성화가 안 된 채로 와서 거기다 신부전증 때문에 배변을 아예 못 가리던 상태라 푹신한 데다가 다 쉬를 하더라고요. 화장실만 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불, 옷 제가 패브릭 다 치우니까 나중에 신발에까지 엉덩이를 딱 맞춰서 그 나가려고 이제 신발 딱 신으면은 젖어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 혹시 그때가 몇 살인지 추정되는? 그때 당시 7살. 7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 중성화 안 된 남자 고양이가 7살이면 아마 치아도 좀 많이 불편했을 거고요. 신부전도 신부전이면 더 심한 거고 그 전에 비뇨기 쪽으로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수의사들보다 더 경험적으로 잘 아세요. 잘 알고 아마 지금은 다 예, 치유가 된 거죠. 중성화하고. 네, 중성화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예. 무롱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주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친구고 거기서 데리고 나올 때 중성화가 의무적으로 체크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중성화를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중성화를 하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오 이게 좋은데 더 좋아졌어요. 제가 보호소 유기동물 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도. 그 전에는 일정 금액이 지원됐는데 이제는 보호소에서 입양 아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보호소에서 입양한 친구들은 그 금액만큼의 진료비가 지원되고 중성화 수술은 무료로 가능해요. 그럼 더 좋아진 거죠.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혜택이 좀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 친구는 비슷하게 저희 병원에서 멀리서 이제 오신 분인데 그 강아지들 중에 한 마리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어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진인데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이때는 제가 이민에 미국으로의 뭐 드림 아메리카라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서 더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제가 좀 도움을 줬다는 것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어제 예. 제가 유기 이제 구조된 애들 한 10마리 이상 키워요. 예. 근데 나이 든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해야 되지만 이제 어린 애들은 입양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일요일 날 제주도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어제 영상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디로? 네, 미국. 임시보호처로 갔는데 거기서 다른 개들하고 노는 영상 보고 하니까 어제 하루는 기분이 무척 좋죠. 네, 원장님 저도 좋더라고요 이게. 저도 미국 딱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We are the happy happy daddy. 그 happy 아이요. Good girl. 무릉이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무리 같은 친구를 진료본 적이 있는데 그 보호자님이 이렇게 입양자님이 대단하다는 걸 좀 느껴요. 저 사실은 예. 처음 데려왔을 때도 조금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데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정말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리고 관심만 있으면 외모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잘생긴 분도 있고 저처럼 뭐 우락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우락부락하네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달라져요. 인상이 달라져요. 수의사님은 사실 다양한 그 동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사진 찍으신 거 설명해 주신 데 보니까 정말 성격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도 함께 배우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제가 손에 이렇게 많잖아요. 상처가 많으시네요. 많죠. 많죠. 이거를 저도 아파요. 아픈데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일부러 해를 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놀라서 그런 거지. 다 다릅니다. 고양이든 강아지든 큰 강아지든 작은 강아지든 처음에 입양했을 때부터 아픈 강아지든 이 친구는 사실은 크게 아팠어요. 많이 먹지 말아야 될 거를 크게 먹었어서 위에를 다 세척을 했고 얼굴도 지금 많이 좀 부어있죠, 눈이랑. 우리는 강아지들이 우리가 치킨 먹고 있을 때 아니면 족발 먹고 있을 때 커피 마시고 있을 때 강아지들이 옆에서 보면은 안 주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예, 주는 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싶을 때 아파서 못 먹는 친구한테 술 권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꼭 그 강아지도 곧 당뇨 사람도 당뇨병 걸리면 마음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데 당뇨로 고생하는 강아지 봤을 때 이거는 아프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보호자님이 괜찮았는데 이런 식이죠. 저는 수의사로서는 경험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족발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이번엔 그래요?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상 막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들한테는 예.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많이 있다는 예. 거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잘못된 경험이 그분들한테는 이제 확신이 돼버리니까 예. 정말 이제 악으로 그렇게 아파온 친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거는 인재입니다. 사실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감자탕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뼈 감자탕 뼈를 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토하는 거죠. 메시지 사진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치킨은 제일 많이 주죠. 그래서 캠핑, 요즘에 캠핑 많이 하잖아요. 캠핑 다녀와서 아프는 강아지들 정말 많습니다. 췌장염으로. 그리고 집에 설 연휴 때 많이 아파요. 제사 끝나고. 설 연휴 추석 연휴 제사 끝나고. 전을 꼭 줘요. 저는 동그랑땡 두 개 되거든요. 바로 아파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타지동물병원 같은 데는 호황기라고 표현하죠. 많이 아프니까. 캠핑 다녀오고 나서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많이 아프고 이거는 강아지들이 안 먹는 게 불쌍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줘서 불쌍?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간절하게 먹는 거 막 지켜보고 네. 있다고 해서 그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네. 좋겠네요. 제가 굳이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분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섞으면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안 되는데 이게 감정이입이 좀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강아지 정말 좋아한다고 왔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와 방치예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이거는 방치인 게 확실한 수준으로 오는 강아지들 있고 근데 고양이들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고양이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감추니까 고양이들은 이렇게 고양이를 많이 케어하시는 분들은 딱딱딱딱딱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몰라요. 실제 예로 아까 옳지 않은 경험들이 어떤 확신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고양이가 기침하고 감기하니까 요즘에는 약국에 자그마한 스틱형 사람 아기용 종합감기약 많죠. 네. 그래서 손쉽게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뭐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생들은 쉽게 이렇게 감기 증상이 떨어지잖아요. 조그매요. 근데 그 조그만 게
고양이들한테는 바로 그런 단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람하기 아플 때 열만 조금 오락가락하고 열이 안 잡혀도 뭐 타이레놀 성분, 뭐 불편 성분 막 검색하면서 하는데 고양이들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여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선생님 보시니까 그 동물들 만날 때 표정이 굉장히 좀 행복하신 것 같아서 대표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고양이 보면 엄청 예쁘잖아요. 네. 그분들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예요. 어떠세요? 고양이는 그냥 무조건 예쁜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고 저는 제 고양이만 처음에 좋았었고 근데 뭐 제가 아직 그 사람 아이는 없지만 이제 부모님들 마음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제 고양이한테만 관심이 가다가 저는 병원 가면 왜 저렇게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저도 애기 몇 살이에요 뭐 고양이 뭐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양이만 보면은 다 너무 좋죠. 강아지도 그렇고. 네.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은 애기들은 수술하고 나서 애기들은 다 뜯어요. 우리 애기들은 그래서 애기들은 이렇게 막 보호대도 차고 못하게 하는데. 동물들은 그 수술 부위를 핥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이제 이걸 씌우잖아요. 네칼라라고 하는 걸 씌우는데 커다란 진돗개인데 주사 한번 맞추려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워낙 힘이 좋아서. 노루를 쫓아다니는 개거든요. 노루를 쫓아다녀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플라스틱형 네칼라를 씌우자마자 바로 착해집니다. 네, 블랙탄 진돗개거든요. 이 고양이는 다른 옷, 다른 네칼라 안 되는데 이렇게 벌 모양 네칼라를 쓰면 또 얌전해져요. 이게 신기하죠. 보호대를 착용하는 네칼라 종류도 다르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조차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 많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안 하는 분들이 우리랑 조금 다르다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아예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같이 동물들도 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수의사로서 의학적인 수의학적인 이야기만 안 하고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이렇게 해야 좀 더 쉽게 예, 사람들과 같이 동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작은 제 경험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